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진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이렇게 홀쭉해지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왜 네. 어제 관리를 좀 하셨나요? 어제 저녁을 안 먹고. 아, 좋은 방법. 저도 저녁 안 먹어야겠네요. 그럼. 예. 예뻐지셨어요. 요즘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명석이 형 방송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샤방샤방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받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맨날 받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장 얘기할게요. 예. 또 이러다가 또 구박받을라. 예. 자, 지금 보면 일단 시장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한다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 오르면 여기 빠지면 왜 이렇게 잡으러가 되지? 이러다가 또 여기도 오르네? 이렇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 될지가 이제 문제인데 어떠세요? 지금 8월 들어서는 다시 또 섹터별로 또 움직임이 조금씩 그러니까 뭐 예전 뭐 7월 말에는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가 엄청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딱 8월 들어가니까 또 섹터별로는 또 2차전지 저희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나스닥에 다시 한번 또 난리를 달더라고요.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뭐 재밌는 얘기가 네. 지난주 한 며칠 바짝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땡겼잖아요. 네, 네. 90%가 다 그쪽으로 왔었어요. 삼성전자 네. 매수의 90%가. 이제 순환매의 막바지가 삼성전자인가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저 무지하는 애들까지 네. 이제 한번 순환매를 도는데 네. 돌고 돌다 이제 삼성전자가 순환매의 막바지인가 싶기도 하고 살짝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재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월 하순부터 해서 이제 미국 증시 대바닥을 찍고 뭐 다들 그렇게 해서 돌았는데 6월까지는 다 그냥 올랐잖아요. 2분기까지. 상반기는 다 그랬죠.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차별화됩니다. 국가별로 지수별로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기술주 좋은 거는 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럼 우리 뭐 다오 합니다만 이 30개 종목이 삐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무거운 종목들이 네. 많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구경제주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굴뚝주 S&P 500에 5개 고놈에 빵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만 올라버리면은 나머지 495개가 1위 해도 지수는 올라가고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뭐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무슨 뭐 쉐브론이니 엑슨모빌이니 보잉이니 IBM이니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으니 다오 한번 보시죠. 다오 보시면은 딱 이렇습니다. 200일선, 50일선 7월이 요 구간이잖아요. 7월이 커스가 화면에서는 안 움직 예. 네. 7월이 요 구간인데 올랐다고 하기도 그렇고 내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 그리고 요 무렵 3월 23일부터 이렇게 피부나치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딱 뭐 웃자다 보니 FOMC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요 기간 다음 점선이 올 때까지 대충 9월 하순인데 이거 그러면 이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지수 위로 훌훌 날아가서 그냥 역사적 고점 경신할까? 나스닥에 뒤이어서? 아니면 이러다가 조정 좀 받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 가느냐? 그걸 갖다가 차트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기술적 보조 지표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네. 우선 MACD 오실레이트는 얘 하락 들어갈 것 같아요 합니다. 네. 마이너스로 쫙 접어들죠. 네. RSI는 딱 중립이에요. 50에서.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아. 지금은 과매수 과매도로 할 것도 없어. 그냥 중립. 예, 네, 스타캐스틱은 오르자 이제 지금부터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봐야 되느냐? 추가 보양체 합이 나오나? 백악관하고 미의회 사이에 1조야, 3조야. 그러니까 600불은 주는 거야, 마는 거야. 네. 미중 갈등, 틱톡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다음에 달러 약세. 뭐 유튜브만 들어가면 죄다 달러 약세라는데 듣고 있어 보면은 뭐 달러 금방이라도 박살 날 것 같은데 진짜야? 이거 그거 말고 혹시나 또 뭐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외계에서 저기 엘리언이 오나?
뭐 이런 네. 자. 그 왜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 말씀이? 나스닥은 보세요. 다우하고 전혀 모습이 다르죠.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나 끝에 이 아래 꼬리 보세요. 지난 주말 요 구간입니다. 하루 동안 10분 차트니까 보통 아. 이렇게 움직였어요. 갭업했어요. 10분 만에 우르르 밀리더니 다 까먹었어. 좀 반등 나오다가 전일 대비 하락으로 갔어요. 오후 들어서 쫙 땡기네요. 이때가 이제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는 각 지수나 종목 할 것 없이 다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댓글들이 신났습니다. 우와 양전 나온다. 우와 이걸 감아 올려. 대단해. 이것도 말아 올리네. 밤잠 안 주무시고 여기 나스닥 보던 분들이 이거는 완전 하나의 그거죠. 뭐 네. 쇼죠. 이런 상황. 독일 다 한번 봅시다. 지난 7월 20일 날 지지난주 화요일 아닙니까? 맞나요? 네. 지지난주 화요일이죠. 그 기본 그러니까 네. 화요일 금토 일월 화 5일 동안 해가지고 7,500억 유로 합의 봤어요. 역사적인 합의예요. 그날 갭업 출발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 나오더니 쭉 떨어져요. 계속 밀리면서 지금 이 선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태리 말고 또 이것과 이런 상황일 때 또 덧볼 수 있는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스페인. 네네. 그동안 팬데믹 낙폭의 절반에서 막히더니 이번에 7월 20일 날 요거 하루 깜짝거리더만 흘러내려요. 120일선이 묵직하게 누릅니다. 뭐지 이거 도대체. 그런데도 못 가? 그 다음 중국 한 2주 동안 요 구간이 그거 조정받았던 구간 아닙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지난주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거래량도 다시 살아나네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얘는 중국 당국이 잘 곱비질을 잘 했어요. 마사지 잘하고 있죠. 마사지 잘하면서 야야 너무 과격하지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심천은 위클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위클리요. 위클리 주간. 일간으로는 보시면 일간으로 될까요? 보기에는 너무 자, 이 상황이면은 딴 얘기 할 거 없이 옛날에 그 누굽니까? 강성범 씨. 우리 명석이는 그는 모를 거야. 뭐 수다맨 해석하던 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아? 네. 그 유행어 있잖아. 예. 우리 연변에서는 뭐. 아, 예. 기억나네요. 중국에서는 심천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정도는 돼야 버블 아닌가요? 이거 갖고 지금 뭐 버블 얘기하기는. 지금 뭐 이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 예. 제일 요즘 이제 삐리한 일본. 하루에 막 1,000명씩 넘게 확진자 네네네네네. 나오는. 이제 겨우 아베 조금 이렇게 마스크 같은 마스크 끼기 시작했죠. 그놈의 아베 마스크인가 그거. 예, 조그마한 거. 예. 저같이 얼굴 좀 큰 사람은 코하고 입이 다 안 가려지는 그걸 마스크라고. 예. 일본하고 대만은 세계적인 마스크 산업 발전 국가예요. 그것을. 근데 왜 그렇게? 곤란 그러니까. 네. 좀 삐리해요 일본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그죠? 네. 자 오늘은 그 동안에 이거는 지난 주말까지 차트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에 약간 분노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막 이렇게 약세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에. 시장이 한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면. 우리 한국 지난 주말까지 네. 지난 주말까지 이 모습 무슨 얘기? 2277이라고 하는 연중 고점을 열어버렸으니까. 자 어쨌거나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실적이고 뭐고 경기고 엉망인데 그나마 돈으로 연중 고점까지는 터치했으니까 여기서 조금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눌러줬는가요? 눌러준다기보다도 네. 아이 뭐 이 경제에 네. 이 형편에 네. 이 펀더멘털에 그래도 돈빨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리 직장인들 그냥 점심시간에 후다닥 밥 먹고 이렇게 눌러주는 이걸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네, 네. 됐지. 여기서 지금 8월자 들어서 딴 데 다른 애들은 어떤지 한번 간도 보고 가야지. 우리가 먼저 치우하기는 후다 외국인들 또 파네? 네. 얘들 뭐야? 이런 생각에 코스닥은 위클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스닥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 기술적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2018년 2월부터 해서 제가 천자문 들고 왔던 그때 네. 2018년 2월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코스닥에서는 하향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팬데믹 국면에서는 이 채널 하단도 뚫고 내려가는 언더슈팅이 있었죠. 근데 이걸 갖다 이번에 열었어요. 열면은 교과서적으로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채널 높이만큼은 그냥 간다. 간다. 거의 논스톱으로 간다. 예. 이번에 진짜 책대로 가네요. 그러네요. 논스톱으로 왔어요. 근데 살짝 데입니다. 데이는 와중에 오늘 이제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약간의 오버슈팅은 감안하셔야죠. 네. 언더슈팅이 있었듯이 약간의 오버슈팅은 감안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 갈 만한 타이밍은 왔다 하는 느낌은 드는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입니다. 네. 그동안 정석대로 갔으니 정석대로 본다. 정석대로 왔네요. 거죠? 네. 네. 바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EU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그런 합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일본은 그렇다 쳐도 유럽 증시는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달러의 약세도 유로 강세 때문이었다는 예. 얘기도 많아서 근데 제가 증시 보니까 그거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네.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좀 의문스러워요. 예. 그거는 얼마든지 그 재료는 펌프질을 해도 되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통화 뭐라 그러죠? 통화 동맹은 유로존으로 했지만 이 재정까지 통합이 안 되는 것이 그동안의 유로존의 한계였단 그렇지. 말이죠. 네. 네. 그걸 갖다가 어쨌거나 그 유로존의 근본적인 태생적인 어떤 그 취약성을 갖다가 어쨌거나 EU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유로존이 붕괴되거나 유로화로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살펴보셨던 유럽 증시는 그렇고, 이래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조 PMI 보세요. 네. 이번 7월 24일 날 나왔던 거, 뭐 50 위에서 놉니다. 물론 이거는 착시적인 현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른바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구매 관리, 구매 담당 임원들의 어떤 그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심리적인 예,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서비스부터 괜찮아요. 더 좋아요. 특히 서비스 부문의 PMI는 미국을 넣었다고 훨씬 능가합니다. 미국은 지금 팬데믹이 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조금 위축되는 반면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예요. GDP가 그죠? GDP가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야, 이것만 보기에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아 저기 독일 국채. 네, 예, 그래요. 예. 이태리 10년물, 이태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독일 국채 수익률을 뺀 거, 그 스프레드예요. 여기 지금 159.8이라고 하는 것은 159.8bp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 1.598% 포인트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독일이 roughly 마이너스 0.4인가 0.6인가 그 정도죠. 그거보다 한 150, 한 이태리는 한 1%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더 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차이가 더 나야죠. 그게 차이가 훨씬 나야 될 것 잠깐만요. 같은데. 예. 아까 차트 다시 보시죠. 네. 이거 보세요. 원래 더 나야 되는 겁니다. 네.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비교가 국채 발행하려면 이자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22의 양적 완화로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 지난 3월 달에 이때 정신없을 때 그때는 훅 올라가서 300bp 이상 벌어졌던 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뭐냐 7월 21일이 이때인데 그러고 나서 조금 스프레드가 줄어드나 싶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요. 명성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의문이에요. 역사적인 합의고 굉장히 유로존의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나 채권시장의 수익률을 봤을 때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우리 시기인데 유럽 쪽에 그럼 좀 힘 좀 줄래나 했더니 거기 조금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하고 그럼 미국인가? 라고 보게 되면 일단 FOMC 회의 쪽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거기서 보면은 문구가 하나 생겼잖아요. 문구가 하나 생겼죠. 코로나 뭐 어떻게 예. 잘 돼야지 경제도 좋아지는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같이 나오면서 백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시장을 한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외생적으로 우리에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그래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근래 최근 들어서 제일 밋밋했던 FMC죠. FMC는 3월 달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3월 말에 정규 FMC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뭐 3월 6일, 11일 두 번인가 해가지고 50BP, 100BP 해가지고 그 놈이 1.5에서 1.7로 있던 놈을 갖다가 두 번 만에 그냥 제로까지 확 낮췄잖아요. 그죠? FMC가 좀 힘을 써줄까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뭘 더 할 게 없잖아요. 또 재밌는 거는 그 놈의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노래를 부르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마이너스 금리 얘기는 안 합니다. 어 그러네요. 그죠? 예. 그리고 달러 약세 하던 양반이 난 달러 강한 게 좋아 지금은 이 얘기를 한 것도 재미있고 그런데 문제는 달러 강한 게 좋아했을 때부터 달러는 주구장창 밀렸습니다. 네네네. 그 양반도 거의 제 급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나 도청계 찐인 게 거의 리버스 인디케이터예요. 너무 높게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 요즘 성명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요 문구 말씀하신 순영이 그 말씀하신 요게 한 줄 더 들어간 거죠. The path of the economy. 경제의 경로는 will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앞으로 바이러스가 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뭐 중점적으로 달려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구를 봤을 때 명석이 앵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로빈후드야 본인이. 아 예. 로빈후드세요. 예. 로빈후드야.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 테슬라든 뭐든 뭐 아마존이든 지금 들고 있어요. 예. 성명서에 이 문구가 들어왔을 때 네. 섬찟할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질문이 잘못됐다.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가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이 문구를 봤을 때. 바라는 거요?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연준 성명서에 앞으로 경제는 네. 저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되게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코로나19는 뭐 당연히 도의적으로는 인류적으로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지만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또 다른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짜고 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출제 교수의 의도대로. 네. 네, 원래 항상 문제는 출제자 의도로 파악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공부 잘했거든요. 아 답을 맞춰버리네. A 플러스. 네. 세상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뭔가 자산 시장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돈으로 이렇게 온 걸 아는 사람들은, 아 뭐 내가 단돌이 잘할 테니까. 코로나 확 한번 번져라.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도의적인, 상식적인, 그러면 안 되지만. 인륜적인. 근데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전부 눈먼 돈만 탁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하루 단일치로는 그저께 제일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한번 이거 WHO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이게 줄질 않아요. 약간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느낌? 거기다가 미국은 확진자는 좀 줄고 있으나 사망자는 늘고 있는 이 모습. 아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로빈후드는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FOMC가 또 펌프질 해줄 거야. 그런 흐름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GDP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예. 근데 마이너스 34%? 32.9였나? 32.9? 근데 그게 분기가 아니라 연율로 보면은 연율이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분기별로 한 10%? 10% 조금 넘. 요 그림 보시면 돼요. 예. 자, 요거. 자 이거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부 다 조건을 같이 한 거예요. 네네. 전분기 대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 마이너스 3.3%. 1분기가 마이너스 1.3%였나 해갖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죠. 네. 뭐 3분기 가면 플러스 나오겠죠. 나오기는 하겠으나 자 여기서 미국
우리가 지금 주말에 뉴스로 보기는 마이너스 32.9 연율로 했는데 미국을 갖다 전기 대비 마이너스 9.5 연율 개념이 그거죠. 그쵸. 한 분기에 9.5% 전분기보다 9.5% 경제가 줄어들었어요. GDP가 줄어들었어요. 다음 분기에도 요거보다 9.5% 줄고 그 다음 가서도 9.5% 줄고 하면은 연간으로 얼마다 이렇게 이게 곱하기 4, 5, 20, 4, 9, 36, 38%가 아니고 9.5% 준 데서 또 9.5% 조금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율로 하면 저렇다 하는 개념이에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 32.9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한 마이너스 9.5. 근데 문제는 딴 데 대비 우리 한국이 나쁘지 않은 건 인정.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지금 이런 식의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시장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돈이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예. 주식시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자산시장으로만? 자산시장으로, 모든 자산시장으로. 뭐 가격이 오를 만한 거는 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저 가격에 붙은 건 다 오른다. 가격이 붙은 건 다 오른다. 예,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저희가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환율이 조금 전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율요? 예. 네. 사실 지난주에 1180원대까지 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까? 이거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 딱 찍고 또 외국인 더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영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약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한 것만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만큼 유도할 만큼은 지금 계속 약세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보셔야 되는 한 2주 정도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네. 어쨌거나 달러 약세를 갖다가 예상하는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제가 주말에만 한 대충 세보니까 뭐 열 몇 개를 찾았는데 제가 저는 환율 전문가도 아니더라고. 나 그분들만큼 이렇게 조목조리 있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믿을 수가 없어. 화려해요. 예. 달러 약세로 나올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돈을 얼마나 펑펑 찍어댑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애들이 돈 찍어내는 것도 같이 따져줘야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유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자 유로가 이제 살짝 이제 그거 하니까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돌겠지만 끝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끝부분. 지난 주말에 아래 꼬리 달리고 제법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죠. 저는 이 노란 이 약간 노란색의 이 반투명 원으로 친 이 부분 말이죠. 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후 회복기금 뭐 그것도 곧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잡히고 했던 그때 전후해가지고 시장에서 어지간한 딜러들은 유로강 달러 약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만큼 먹고 이제 도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도한 어떤 추세적인 달러 약세로 가기 전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달러 약에 달러 약세에 요것이 7월로 끝이고 8월 어떻게 그거 하다가 10월 11월 찬바람 불 때 가서 저희 그 찬바람론 이것도 참 10년째 우려먹습니다만 찬바람만 불면 달러 강해지는 그래서 우리 달러원도 이 선 무너지면 다시 한번 자세가 바꿔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 위클리 차트인데요. 네. 이 선 1050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선이 무너지는 그러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1190원이고 1190원이 잘 안 무너지죠. 네, 네.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당국의 역할이 있어서 1190원이 이렇게 단단한 건지 시장 자율적으로 1190 근처 가면은 팔자는 적고 사자가 많아져서 그런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저 선을 갖다가 지켜낸다면은 그러고 아니면 저 선이 깨진다면은 그래서 1180원이 깨진다면은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고쳐먹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여기서 이 시점에서 신규로 달러 매도 포지션을 갖다가 구축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좀 한 주 더 보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닥 얘기가 억수로 재밌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보시죠. 다음 주 한 번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코닥 주가 한 추이 한번 보고. 예. 저도 굉장히 그걸 듣고 싶은데 아무도 지난주 얘기를 안 했거든요. 코닥을 갖다가 이번 주에 반등이 안 나고 이번 주에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더 밀린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얼마나 지저분한 퀄리티가 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올라준다면은 뭐 그나마 시장 같은 시장이고요. 다음 주에는 코닥? 코닥?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러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